네, 많은 사람들이 지미 페이지도 팬더 매니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미 페이지 미러 텔레캐스터 해볼 건데요. 이 미러 텔레캐스터가 지금 실제로 미러가 붙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미러 텔레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낙장불입 같은 디자인이라 일단 한번 해놓으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미러가 따로 들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여기 눈알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게 아 이게 뭐 3M. 네, 3M이죠. 근데 사실 뭐 붙이게 하려면 3M이 제일 낫죠. 제일 낫죠. 네. 근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띄어서 붙이고 이걸 띄면 이제 거울까지 아크릴 거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띌 수는 없고 이거를 막 뭐 이렇게 네 개 붙이고 막, 막 여기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 뭐 이렇게 침으로 붙여볼까? 아닙니다. 하지 말고 그냥 이 거울은 뭐, 자료 화면으로 그냥, 네, 그냥 최 PD님이 삽입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자, 지미 페이지가 거울을 왜 붙였냐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무래도 그냥 무대에서 조명 좀 예쁘게 받고 뭔가 약간 기타에 독특한 그런 네. 뭐 디자인적인 특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뭐 네. 이런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지금 여기에 사이트상에 나와있는 견본에는 저기 브릿지 뒤쪽으로 4개 붙이고요. 여기?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제 뭐 이런 데다 붙이고 예, 여기다 붙이고 뿔 쪽에다 혼 쪽에다가 3개 연속으로 붙이고 네. 이 위쪽에다가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사실 그 거울을 미러 모델 사셔갖고 꼭 미러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 때문에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긴 있으나 저 상태가 좋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실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네. 그냥 요거는 남이 한 걸 보는 게 속 편한 약간 그런 옵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근데 지미 페이지라고 그 오토그래프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 페이지 1969년도에서 Good Times, Bad Times의 오프닝 리프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선생님의 네 기타 연주에 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미 페이지입니다. 지미 페이지가 이제 그때 이제 팬더 텔레를 열심히 연주를 했었는데 뭐 워낙에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기타들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뭘 들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기타리스트이기는 하죠. 근데 그 지미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지미 핸드릭스랑 지미 페이지. 네네. 이분들은 약간 반전이 있어요. 그 최고의 히트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도 텔레캐스터로 줬고요. 은근히 깁슨으로 친 히트곡이 잘 없어. 그렇군요. 그냥 깁슨의 이미지긴 한데 정작 예. 히트곡은 텔레로 쳤다. 예, 그리고 저 뭐 옛날에 지미 핸드릭스는 그 퍼플 헤이즈 프라잉 V로 쳤대요. 그렇군요. 그 반전들이 알 있어요. 수가 없네. 예, 알 수가 없네. 예,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미 페이지 정말 20세기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네, 지미 페이지 미러 텔레캐스터고요. 미러가 붙지 않은 옵션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지미 페이지 텔레를 시작으로 해서 5시간 연속으로 팬더의 모델들을 리뷰를 해볼 건데 첫 시간에 이게 379만 9천원이잖아요. 가격이 비싼데 네. 다음 시간도 계속 그런 식입니다. 네. 레리티 시리즈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 또 어떤 독특한 구성이 나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레리티가 사실 특수한 스펙들에 비해서 사운드 다 잘 뽑아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하는 짓이야 하다가 약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한 시리즈인데 네. 이번에도 그걸 계속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시간 레리티 389만 9천원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 또 레리티가 있어요. 투피스 애쉬바디의 마호가니 탑이요. 네. 이상하죠 좀. 들어본 적이 없는 네, 항상 구성들이죠. 389만 9천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라이트웨이트 애쉬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거 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죠. 앞으로, 앞으로. 네 예전에 앞으로. 스탠다드 278만 9천원. 스탠다드가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많이 비싸졌네요. 자 그 다음은 맥펜입니다. 맥펜의 파워캐스터 네. 네,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시리즈가 새로 나온 시리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적 현실. 네,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시리즈가 그래서 이게 145만 9천원 로드원급의 가격이네요.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간 다섯 개의 팬더를 오늘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미 페이지 미러텔레 한번 스펙을 살펴볼까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네, 그리고 두께는 무게는 3.24kg에 두께는 41 플러스 1mm, 12 프레디 둘레는 77mm로 약간 두께감이 약간 있어요, 네, 약간. 있는 편이고요. 네. 바디는 투피스 애쉬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기는 메이플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미 페이지 커스텀 오벌 CCM 내기네요. 네.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헤드머신에 본너 들어가 있고요. 42mm 너비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이 얹어져 있습니다. 지판 공률 이거 완전 빈티지죠? 184mm 네. 7.25. 요건 요새 진짜 옛날 모델 아니면 커스텀샵들의 몇몇 모델들을 네. 제외하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스케일 648mm고요.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지미 페이지 커스텀 5구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톰 3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3디드 스틸세들 탑, 로드, 그리고 스트릭스를 두 개 다 가능한 형태로 예. 되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스펙은 뭐 사실 특별할 게 없으나 소리가 굉장히 특별한 기타. 네,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러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야, 어유, 진흙해져. 팬더 앰프랑도 잘 어울리네요. 어, 좋을 것 같아 이게, 왠지. 네, 지금 클린턴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지금 마샬로 바꿨고요. 어, 야. 멋진 소리가 납니다. 야, 이거 뭐 텔레 특유의 그 비닐 소리 가득 들어 있고요. 거기다가 너무 얇지 않고 깽깽거리지 않는 네. 적당히 이 두께감 있는 사운드도 아주 좋네요. 잘 만들었는데 네, 레드락스 기대가 됩니다. 레드락. 좋아. 아, 저 속 빈 소리 진짜 매력적이네요. 자, 마샬로 바꿔서 마샬 게인을 넣고 게인을 한 5까지만 넣을게요. 야, 좀 껄쩍지근하게. 비슷하죠? 껄쩍지근하네요. 자, 이제 게인을 좀 더 넣고 좋다 이거. 야, 이거 야, 진짜 정말 신나서 연주하시게 되는 그런 기타. 물건이네, 물건. 야, 이게 좋다. 아까 그 게인 5일 때 그 네, 텔레 특유의 그 덜 먹은 크런치 네. 소리. 그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무슨 지금 게인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 별로 없고 네. 분명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쭉쭉 뻗고. 네, 그런 느낌의 이제 빈 듯한 매력적인 텔레 게인 잘 들어봤고요. 블루스 딱 두 코러스만 돌려볼게요. 밴더고요.
어우, 선생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텔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네. 자신을 비춰주는 텔레캐스터. 그렇습니다. 아주 거울만 한다면 진짜 참 멋진 기타. 네. 제가 이 로즈우드 텔레를 너무 독해서 사운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건 아닌데 요 놈은 참 아, 멋지네요. 일단 기본 클린턴에서부터 그 사운드의 매력이 그냥 대놓고 튀어나오는. 클린톤 한번 메이킹해서 네, 들어볼까요? 네, 메이킹 한번 들어볼게요. 코러스도 좀 턱 넣고. 아, 좋다. 와, 그. 네, 좋습니다. 예. Yeah. 오, 진짜 신나네. 훌륭해요. 자, 오늘 진짜 선생님 이렇게 신나서 기타 치시는 거 되게 오랜만에 기가 보네요. 막히네, 진짜. 네, 시청자들 평은 2531화에 깁슨 커스텀샵 60 애니버서리 1995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었는데요. 저희가 아주 기름지고 강렬한 미국식 스테이크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기타입니다. 키스 리처드 기어타임즈님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오, 키스 리처드.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가성비는 전혀 없지만 사운드가 가격 값하는 기분이 들고 기름진데 속이 풀리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한 줄평 미국에선 피자로 회장한다. 네, 그렇죠. 기름진데 속 풀리는 느낌. 네, 뭐 네, 텔레캐스터 잘... 리뷰하니까 키스 리처드님한테 선물 드려야죠. 네, 그러게요. 키스 리차드. 네, 그렇습니다. 키스 리차드 기어타임즈님 요새 거의 안 보였었는데 네, 좀 또 자주 놀러와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한 줄평과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뭐 인생이 세옹지마지만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Good times, bad times. 네, good times, bad times.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미 페이지의 그 어떤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기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잠을 자고 싶다. 오늘 이모님은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네. 날밤을 깔고 너무 네. 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젊어서 하는 거지 저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 죽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이렇게 눈앞이 침침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죠, 전신에. 네.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뭐 촛불이 꺼지기 전에 잠깐 타오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한주평은 네. 미러를 붙이지 말고 메고 미러를 보세요.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돼요. 네, 네. 자기가 이걸 딱 맨 멋진 모습을 거울로 봐야지 네. 거울을 굳이 붙이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네. 거울 없어도 예뻐요. 네. 저기 다 그렇습니다. 자, 거울처럼 그냥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붙어. 기타로 사용하시고요. 네. 이거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네, 점수를 뜨면 자자 9.0, 9.0.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가격, 가성비랑 상관없이 네. 그냥 사운드 자체가 워낙에 매력적이어서 네. 네. 저희가 그냥 둘 다 처음 사운드 네. 듣는 순간 약간 조금 이제 네. 근데 희한하게도 커스텀샵은 아니에요. 커스텀샵 아닙니다. 네, 리미티드인가 봐요. 그냥 네. 지미 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미 페이지 미러예요. 네. 자, 379만 9천 원에 뭐 커스텀샵도 아닌 네. 모델이었는데 네. 그냥 지미 페이지라는 어떤 아우라와 그리고 그 속이 빈 정말 멋진 네. 텔레 소리 덕분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고요. 공률도 마음에 들고요. 디지한 네. 그런 스펙들과 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리티 컬렉션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두 개 이상한 거 했었잖아요. 네. 그게 레어템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잘 없는 스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기타 만들어? 라고 하는 스펙의 구성으로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와 결과물을 내면서 그리고 전에 없던 독특한 어떤 구성을 갖춰주는 거 레리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챔버드 로스티드 엘더바디에 플레인 메이플 탑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항상 뭐 할 때마다
내가 뭐 무슨 소리가 날지 약간 네, 예상이 안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레리티 컬렉션에서 또 이번엔 팬더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 타임스.